안녕하세요. 농밥밭TV 배묘과피 농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집이 이제 김장을 하는 날입니다. 그 김장을 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해가지고 양념이 보면 다 준비를 끝냈고, 오늘 새벽에 자, 이렇게 배추, 절인 배추를 싹 씻어가지고 건져내고 지금 물기를 빼는 중입니다. 이제 할 일은 이제 김치를 버무려서 김치통에 담는 것 뿐이에요.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김장김치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, 그 만개잎을 활용하는 겁니다. 요거는 한번 그 영상을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. 자, 여기서 김장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김장용 매트, 동그란 거 크고, 김장용 동그란 큰 거, 이런 거 바닥에 깔고 여기서들 많이 하시죠. 그거 이제 집안에서 하실 때는 그게 좋긴 좋습니다. 근데 뭐 전원주택이나 요런 이제 앞마당, 수도가에서 김장을 하는 경우에, 자, 그럴 때는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예, 김장용 테이블을 만들어서 하면은 허리도 안 아프고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요거 뭐 서서 해도 되고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해도 되고 바닥에 이렇게 딱 앉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. 그리고 깔끔하고. 자, 그러면은 요거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. 요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잠깐 보시고,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설치되는지 요것도 한번 보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.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매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엄청 편해요. 저도 이게 한 3년 전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, 그동안 영상은 제가 찍지 못했습니다. 김장하는데 뭐 식구들도 오고 바쁘고 뭐 정신없고 해서 못 찍었는데, 올해는 좀 미리 이렇게 준비를 싹 끝내놓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. 여기에다가 절인 배추 올리고 양념 올리고 해서 여기서 싹 버무려서 옆에 통을 딱 갖다 놓고 예, 김치통에 싹 담으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저희 김장하는 거 짤막하게 촬영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구독과 안 돼요.